일단 제 기준에 봤을 때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뭐 점괘라든지 올해나 내년 운세. 자, 일단 이 박씨 집안, 이 박씨 선생님, 이 박씨사 분이 사주에서 명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거, 몸이 좀 많이 약하다라는 거, 그리고 뭐 일적인 거 이런 거 부분은 별개로 치고, 이 사람이 지금 몸이 건강이 별로 많이 안 좋다고 나와요. 이 사람 자체 내 집안에 유전력도 본인이 타고난 것도 좀 있고, 근데 바깥에서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타고났게 몸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.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말씀까지는 좀 명이 좀 짧아요, 이 사람이. 그래서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, 이 사람은 첫 번째 뭐 지방으로 내려오는, 제가 봤을 때는 뭐 폐병이라든지 좀 이런 기관지 쪽으로 문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, 이 사람 자체가.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대충 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, 이분이? 이분 상황이 대충 어떻게 되냐? 지금 그냥 시름시름해요. 시름시름? 막 네.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? 그러면 이 지금 뭐 집안으로 좀 나오는데, 이분의 조상에서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요 병으로 일찍 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. 근데 여자는 아니고 다 남자 쪽으로. 이 집은 남자가 다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, 이거를. 그러니까 이 집 관련돼서, 그러니까 이건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, 이 집안으로 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병이나 이런 쪽으로 가신 분은 혹시 있어요? 시아버님. 아, 남편분이시구나. 그래요. 지금 근데 뭐 대충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시니까 말씀 좀 드리면, 이분이 진짜 명이 많이 좀 짧아요. 그래서 많이 짧지. 얼마나라고 딱 정확히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많이 안 좋다라는 거. 근데 이분을 정말 살리려고 뭐 하려면 저희들 무당들이 할 수 있는 뭐 대주대명이라든지 뭐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, 행위 같은 게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정말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. 아니, 그런 거 필요 없고. 얼마나 남았어요?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좋은데. 아, 얼마나 남았냐고? 뭐 얼마나 남아? 많이 좋지 않다니까. 얼마 남은 걸 떠나서. 그러면 두 분은 뭐 동생이 서로? 그것까지 말을 해야 돼요? 그래. 그럼 일단 알겠어. 알겠고, 요렇게 세 분 거 전 줬으니까 제가 세 분 것도 같이 그냥 섞어서 정을 좀 받아드릴게. 그러면 지금 일단 요 박씨 분은 그런 상황인 거고, 여기 남자분도 그렇고,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본인이잖아. 솔직히 말씀드릴게, 지금 내가 볼 때는 둘이 연인 관계라고 나와. 점괘적으로 둘이 사귀는 사이고, 둘이 지금 어찌 보면 불륜인 거지. 근데 요새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. 그러니까 이걸로 흉볼 수는 없어. 근데 지금 둘이서 좀 그런 사이래요, 지금 둘이. 기회 아니야. 그게 중요해요. 중요하지. 아니 그 마지막 아까 처음에 말한 사람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보려고 왔는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해요? 멘트가 세시네요. 아니 멘트가 센 게 아니라, 솔직히 말해서 제 남편이 죽는다고 굿을 꼭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? 그 굿 어차피 돈 벌려고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나도 돈도 벌고 이 사람도 살려고 하는 형국인 건데, 지금 아 그래 대충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데, 야 대단하다 진짜. 살릴 생각이 없는 거네 지금 이 사람을. 이 사람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. 그렇지 않겠지. 네. 그래 그런 건데 지금 맛만 봐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세상. 내가 지금 무당생활 하면서 진짜 거짓말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내 이런 꼬라진 또 처음 봐. 아니 10년이 됐고 안 됐고 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시나? 험하게 지금 가져와서 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아니 우리는 궁금한 거 물어본 건데 그게 뭐 죄라도 돼요? 이거 죄지. 이게 죄가 아니야? 응? 이게 죄지. 와 이 사람도 웃긴다. 뭐가 도대체 웃기다는 거지? 그러니까 몇 년인지도 말을 안 해주고 제대로 보시는 거 맞아요? 제대로 보는 거 맞으니까 니네 둘이 지금 무슨 상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거 아니야. 아니
우리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지금. 아, 야, 야, 제가 원래 점을 볼 때 좋게 좋게 유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못 볼 것 같고 뭐 보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. 아, 보고 싶으니까 왔죠. 아, 그건 내 할 바 아니고. 당신네들은 지금 이 사람 죽기만을 지금 바라는 거고 날 잡아 이 사람은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야. 아니 그 저희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아시겠으면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. 원하는 이 사람 그렇게 명 짧어. 당신네들 이 사람 가면은 둘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겠지. 그 당신 둘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? 왜 죄 짓는 거야? 벌 받는 거야? 그거는 그쪽이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. 당신 애도 있잖아.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아니 애가 있어 없어? 아니 알아서 한다고요. 아니 애가 있냐 없냐니까? 알아서 하고 나서 애가 있냐 없냐고. 보이는 게 지금 애가 둘이 보이는데 애가 있냐 없냐고. 아니 뭐 걔는 저희가 알아서 데리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애가 있는 거네. 잘 생각해. 여기 기주가 잘 생각해야 돼. 친한 거 많고 좋은 사람 없어. 애한테 이거 지금 죄 짓는 거야 애들한테도. 아니 그게 궁금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. 그래 이것도 다 내가 오지랖이다. 그래 어떻게 보면 그래. 당신네들 그냥 이렇게 그냥 살든가 말든가 내가 말 것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뭐 상황은 다 얘기해 줬으니까. 아니 뭘 얘기해 줬어요? 얼마나 살 수 있는 거냐 그 사람?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딱 그거예요. 기간. 기간도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해줄 것도 없고 그냥 당신네들 그냥 오늘 그냥 가시면 돼. 아니 돈 안 벌어요? 아 돈 안 벌어도 돼.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돈 내가 안 받아. 그냥 당신네들 그냥 가면 돼. 가자. 싸가지 존나 없어. 이런 놈들 돌았나 진짜 아주 그냥. 와 이 사람 수치가 좋게 하려고 하더니 족같이 나오네. 빨리 그냥 꺼지라.